엄청 걸릴텐데. 먹어. 아니, 너 먹어. 물이 너무 없나? 면수 있어. 이상한데? 그래? 없어, 먹는 거. 맛있게 드시오. 잘 먹게. 어머, 오늘 임플란트 한대. 그, 치료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, 전에 했던 거. 이 발 빼지 말라고 그랬어. 보이나? 맛있어? 그럼 또 한 장씩 드셔야겠네. 나 임플란트 씹는 것 같은데? 그래? 왜 이렇게 고기를 먹어놓은 것보다 자꾸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. 먹어. 근데 오빠가 질릴 것 같아. 먹어. 삼겹살? 응. 삼겹살을 조금 다른 걸로 줄게. 만약에 엄마 먹고 간다고 하면은 삼겹살이나 먹을 거 했는데. 왜 안 드시니? 먹어, 이빨. 오늘 다시 온다고 그러거든. 뭐가 제일 맛있어? 같이 먹을게. 뭐야? 박김치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? 역시 박김치인가? 아이마 구름이 오빠 자리에 오줌 싸갖고
언제? 오늘 이불 지금 들었어. 오빠 널어줘야 돼. 거의 뭐가 이렇게 노란 거야. 이불이 좀 말랐나봐. 오줌이 뭐야 하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오줌이었어. 언제 사디야? 그니까 요즘에 안 싸다가. 설마 내가 어제 베개를 막 비키다 먹으려고 싼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. 구름이한테 왜 그랬어. 나 잘 나갔는데 자꾸 지가 방해하잖아. 내가 나 자야 되는데 어제 오빠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. 왜? 내가 막 새벽에 아린이 계속 안 자면은 막 짜증나잖아. 그럼 오빠가 계속 내가 볼게 이러잖아. 그 심정이었어. 막 아린이한테도 짜증내고 구름이한테도 짜증내고. 아린이한테 짜증 안 냈어. 구름이한테 짜증 안 냈어. 냈거든. 더 울으라고 했지. 울기네. 어우 더 울어 더 울어 그랬지. 아니야 그 짜증나서 그 있어. 그 오빠의 표정과 그 뭐랄까 태도라고 해야 될까? 그게 있어. 오빠 피곤할 때. 난 항상 피곤한 사람. 무장아찌도 괜찮다. 엄마가 야 뭐 맛있는 거 없냐 이러는 거야. 뭐 과자 먹어.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거 그 어제 아버님이 그 중가베개 하나 남았거든. 내 하나 먹고 그거 있는데 먹을래? 그러더니 이러면서 딱 먹는 거야. 그리고 또 내가 콧발콘을 먹는데 그것도 내가 잠깐 간 사이에 또 다 먹고 있는 거야.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? 니네 집 보면은 왜 이렇게 입이 궁금한가 모르겠다고. 용진이는 더 많이 자. 응? 용진이는 먹을 거 더 많이 자. 근데 이런 건 없지. 아 그래? 과자 많잖아. 이대범이랑 거지. 근데 걔네 걸 뭐 어떻게 먹어? 가네방 가서 가네방에 있는데 이렇게 꺼내오라면 되지. 가네 있을 때나 이제 많아서 먹는 거지. 좀 그렇지. 창고에 다 치웠네? 아니 뭐 아버님 뭐 거의 다 창고 친다고 치웠네. 뭐 그때 뭐 5만원 줬다고? 7만원? 7만원 줬다가? 미친 놈이야. 뭐 40 얼마 들어간다는데 7만 원을 줘. 나 그냥 주었지. 줄란가. 자재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. 인건비 못 줘도. 뭘로 만들래? 그때 오빠 있었나? 통화했잖아. 아 통화. 통화로. 거기 먹을래. 댓글 깔아서 뭐 한다고 하셨던 것 같네? 테라스. 아 테라스. 이거 내가 먹은 건가? 내가 먹고 여자 먹은 건가? 왜 여자 먹지? 근데 왜? 아리야 왜 이렇게 띵띵대 또? 아리
근데 부중에 어제 내가 내려간다 했잖아. 내려가더라. 이런 게 말귀를 알아듣는데 말을 안 듣는 거지 얘는 진짜. 에휴 진짜 저런 새끼 지금. 평생 오다가 뭐 오도 않고. 지 필요할 때는 말 잘 알아듣지. 아린이도 한 젓가락 먹을게요. 밑에 전부터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허기까지 와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어제도. 뭐 오늘 자기 전에 소화가 안 되잖아. 응 어지러운 물. 근다고? 물 마셔. 물 오면 물 물로 허기를 달래. 나 자기 전에 물 한 번씩 먹고. 뭐 일어나서 또 컴컴 먹고. 아침에 또 물 먹는 소리 들려. 꼴깍 꼴깍. 하루에 2리터 마시기. 근데 1리터 못 마시는 것 같아. 2리터? 응. 겨울에는 뭐 땀 흘리는 거 아니니까. 올리려고 이제 봤어. 근데 맛있어 보인다. 또 먹고 싶대. 어. 그래? 근데 맛있었어. 난 저번에 그 시폰 케이크 더 맛있던데. 그 보라색. 근데 그거는 블루베리가 안 들어오는 거가 없어. 저번에 거. 근데 뭐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근데 안 들어오는 거. 파이. 안 먹어 오빠? 먹어. 왜? 먹어. 근데 오늘 이거 양 그렇게 안 많은 거 같지? 많아. 오바에서 먹었어? 응? 오바에서 먹었어? 아니 오바는 안 했지. 배불러 되게 먹었지. 사리. 사리. 뭔 표정이야? 먹는 거 아니에요. 자기 주먹 들어 마실게.
훌륭해. 오늘도 저녁도 잘 먹었다. 대형마트를 못 가면, 홈플러스 못 가면 단홈을 가야겠어, 참고로. 거기까지 가? 아까 만약에 단홈 백신패스 그거 안 한다고 하면은 그 구름이 목욕 한번 맡기고 장 보고 또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? 목욕만 시킨다고? 뭐 그것만 해도? 한 2, 3만 원이면 할걸? 선생님은 죽고 가야겠다. 엄마한테 좀 와달라고 하던 거야, 지금. 아니면, 일요일에 같이 가면 되겠다. 어제부터 같이 놓고 어린이를 놓고 가야, 어린이 한 명씩 있어야지. 차에 있으면 되지. 오빠가. 아니, 밥, 만약에 2시간 넘게 걸면 뭐 3시간이 되면 아직 밤에도 되면 한번 갖고 가면 입지도 못하는데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 쟤는. 겁나 뛸란가 봐. 진짜 엄마 말대로 누워있다가 걸어다니겠어. 뛰어다니겠어. 뛰어다니지도 않아. 그냥 손만 하면은 막 일어나려고 막 용을 써. 아린이. 응? 이마가 선생님 머리 이거 헤어라인이 선생님 널 닮은 것 같아. 이마가 넓어. 여기 물고 없어.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나 닮았다고 하려고 했지? 괜찮아, 머리 심으면 돼. 아빠 거 심어줄까? 아린아, 아빠 머리도 조금 두꺼워. 남의 건 안 될 걸? 내 모발로 해야 될 걸? 아, 그래? 응.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. 아, 그래? 응. 근데 내 몸에 있는 거 아무데나 그냥 떼면 돼. 아, 알아. 곁털도 태고. 어, 뭐 그 해서 바뀐다고 했어. 응. 머리로 머리카락으로 바뀐다고 했어. 왜? 아, 근데 아이고, 굴이 물이 없네. 잘 먹었다. 아, 나 진짜 내가 어제 비...